야, 응? 오늘 수능날이다. 지금 1시 몇 분이지? 네. 너 그거 알아?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하늘에서 비행기들이 이착륙 못하고 빙빙 돌고 있는 거? 와, 진짜요? 와, 그거 되게 감동이다. 너는 뭐 버킷리스트 같은 거 없었어? 대학 가면 하고 싶은 거 뭐, MT, 클럽, 대학 축제.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못했네요. 수능 끝나면 뭘 제일 하고 싶었어? 저는 아 쏘리 아 야 너 수능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 아 쏘리 빨리 답 맞춰보자. 아우 야 내 것도 너가 맞춰주면 안 되냐? 나 심장이 너무 떨려. 싫어 네가 해. 아 제발 나 진짜 치킨 사줄게. 아, 나 진짜 손이 너무 얼어서 그래. 맞아. 아이씨 어 뭐야 땡큐. 잘 하고 있어. 뭐 아 목도리 뭐야? 헝겊이세요? 뭘 헝겊이야. 짜증나. 아 너무 떨려 진짜. 야 그 켜봐봐. 아, 어. 잠깐만. 자 수리 여기. 야 너 쟤 치킨 사주기로 한 거다. 채점 끝나고 바로 고? 나 오늘 안 돼. 오늘 끝나고 바로 들어가야 돼. 그래? 나 할 말이 있는데. 무슨 할 말? 아니야 나중에. 그래 저, 빨리. 잠깐만. 왜? 아! 괜찮아 일단 해보자. 야! 아이 그. 아 손우식 땀 냄새나. 별로 가. 땀 냄새나? 어! 너 수능 끝났다고 맨날 공만 차고 댕기지. 야 넌 이걸 아직도 안 버렸냐? 아 나 이거 필기한 게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아까게 뭐가 아까워? 어차피 수능도 끝났는데. 끝난 거 아는데 내 노력이 너무 아까워. 아 그냥 빨랑 갖다 버려. 아 기념으로 이거 하나만 딱 갖고 있을까? 야 어차피 갖고 있어도 펴볼 일이 없다니까? 아씨 나 이거 다 버려도 되겠지? 진짜 다시 볼 일 없겠지? 살 일 없겠지? 사게 되면 그때 가서 사면 되고. 그리고 야 봤던 책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냐? 말을 왜 이렇게 매정하게 해. 뭐가 매정해? 빨리 갖다 버려. 꼭 내 재수를 바라는 사람 같다? 재수 없는 새끼. 너무 무거워. 어? 너무 무거워. 아씨. 에이, 오우식. 저기 뒤에, 그럼 나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시킨다. 아, 누나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썼다. 오, 역시 가성비 하면 후치킨이지. 넌 대학 어디 있을 거야? 고민 중. 너는 뭐 서대? 아, 당연하게. 아, 가채점 제대로 했겠지? 막힌 틀린 거 없겠지? 바보가 아니면? 바보? 바보? 나 바보가 아니면은 아, 귀 좀 파고 다녀라 좀. 나 요새 개예민 하다. 건들지 마라. 개예민 아씨 얼굴 씨. 아 어때 소연? 네? 나 스마트폰 샀다. 응? 뭐야? 웬일? 야 맞다 나 그 사진 그 올리는 거 그것 좀 다운받아 줘봐. 사진 올리는 거? 보라 색깔 카메라 같이 생긴 거 있잖아. 인스타? 아 그래 그거. 아 진짜 몇 년도 사람이세요 진짜 빡대가리 진짜. 야 너 팔로우 내가 처음이다. 야 진짜 영광인 줄 알아. 줘봐봐. 네? 그냥 봐볼까나. 아 진짜 박소연 너 진짜 사진으로 사기치지 마. 개소리야 나 그거 일카로 찍은 거야. 눈이 왕눈이구만 외계인 같아. 내가 원래 안경 벗으면 눈이 커요 아저씨. 와 야 이거 땡땡이 시켰지 뭐냐 이거? 그거 걔 핫한 데서 산 거거든? 야 넌 진짜 안 되겠다. 야 이거 먹고 그러면은 옷 보러 갈래? 나 집 가야 되는데? 바로? 응 바로. 할 말 있는데? 할 말? 뭔데 그냥 해. 있어 밤에. 왜 저래? 뭔데? 아 뭐야 왜 아무것도 별거 아니야. 아! 야 근데 왜 치킨 왜 이렇게 맛있냐 여기. 사장님 혹시 여기 윙봉 포장돼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2021년 출시 예정인 신메뉴인데요. 아 잠시만요. 잠깐 과거실에서 온 거니까 괜찮겠죠? 12,900원입니다. 어? 15,900원 아니에요? 포장 시에 3,000원 할인해드리고 있어요. 아 진짜요? 와 개꿀이다. 하나만 포장해주세요. 뭐야? 부모님 갖다 드려. 야 그리고 국내산 닭이라고 말씀드려라.
아 진짜 왜 이렇게 귀엽냐 진짜. 수능 끝나고 고백 이렇게. 자 소연아, 소연아 안녕. 나 우식이야. 나 나도 좋아해. 너 좋아. 너 좋아한다고. 야 박소연 나도 좋아한다고. 소연아 안녕. 나 우식이야. 에 우식! 너 빨리빨리 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솔직히 잘 기억 안 나지만 수능 끝난 기념으로 렌즈 껴봤다. 언제부터인지가 어떠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만큼 너가 좋아졌어. 어? 왜? 안경 벗으니까 너무 예뻐서 놀랬어? 여백이 좀 많네. 진짜 뒤지고 싶냐? 뒤지고 싶냐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빨리 가자 우리. 안경 벗으니까 진짜 눈이 커지긴 한다. 그치? 나 진짜 어때? 진짜 진짜 어때? 아니 둘 다 못생겼어. 하지 마자.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도 곧 어른이 되네. 그만 불러. 노래방 가든가. 아, 나 이거 수능 때 생각나면 수능 말할까 봐 생각 안 하려고 하다가 생각 전화서 뒤집어 뻔했어. 베이베. 우리 함께 끝내주게 멋진 어른이 되자. 이 편지를 전하면 우리는 연인이거나 남보다 못한 친구가 되어 있겠지. 우리도 이제 진짜 어른이다. 대학 가면 다 뒤졌어. 씨. 대학 가면 진짜 이뻐져가지고 막 서대 여신 소리 듣고 막 그럴 거다. 대나무 숲에 맨날 무슨 과 여신 박소연이 예뻐요. 남자친구 있나요? 막 이러고. 아주 신났구만. 아니 당연하지. 내가 고3을 어떻게 버텼는데. 너는? 뭐? 아, 뭐 플래너 맨 앞장에 써놓고 그런 거 없어? 카팅, MT, 잔디밭에서 술 먹기, 다른 과 주점 가기, 세계여행? 소원 같은 거는 적긴 했지. 그거 내가 맞춰볼게. 모쏠 탈출. 맞지? 맞췄지? 맞아 맞아 맞아. 사실 그거 내 소원이야. 우식아 나는 대학 가가지고 진짜 공유 같은 남자 만날 거다. 도깨비. 키 크고 잘생김. 야 뭐 대학교 가면은 공유 같은 남자들만 있는 줄 아냐? 그냥 우리 학교에 있는 남자애들이 그냥 똑같이 올라가는 게 대학교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대학교 가도 너 같은 애들만 있으면 안 돼 안 돼. 아 근데 우식 너도 서대 쓸 거야? 아 노성적인 좀 하향 지원인가? 근데 뭐 서대도 나쁘지 않지. 그럼 우리 4년 동안 또 같은 학교 다닐 수도 있는 거야? 아 에반디. 야 4년 동안 또 너를 봐야 돼. 으 징그럽다 징그러워. 근데 뭐 같은 대학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친구 있으면 재밌긴 하겠다. 뭐 같이 연애 상담도 해주고 막 그러면 아주 귀엽길 것 같아. 그건 싫거든. 아 죄송한데 저도 싫어요. 네가 막 여자친구 생겼다고 나한테 막 조잘되면 어우 생각만 해도 토 나와. 야 너 왜 이렇게 막말하냐? 서운하게. 소개시켜주기. 있어. 아 맞다. 뭐 그래서 뭐 할 말이 뭔데? 대학 붙으면 말해줄게. 뭔데? 아 대학 붙으면 말해준다고. 왜 저래? 뭐야 또라이가. 야 뭘 또라이야. 네가 제일 또라이. 자칭나. 으아 왜 저래? 까마귀 깍. 우와 자 치킨 와. 왔습니다. 왔다 왔다 왔다. 어? 이거 치킨이야? 네.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거 배달도 돼? 왜 여기 이제 배달도 돼요? 몰랐어요? 아싸 오늘부터 1일 1호 치킨 해야지. 박수는 어디 있어요? 아 소연이 집 들린다고. 아 걔는 음식만 시키면 맨날 자리 없어. 아우 너무 싫어. 아야 아야 뭐야? 어? 미친 치킨이다. 침샘 요동쳐요. 아우 소연아 너 안경 뭐야? 아 학교에서 밤새려고 해요. 너 그 안경
아직도 쓰네? 어, 맞으니까 놀리지 마. 귀여워. 산들안경 같아. 아, 저 원래 안경 쓰면 좀 눈이 콩알만해져요. 자, 이 밤을 설 때는 말이야. 치킨 파티를 해서 배를 두둑하게 채워줘야 돼. 알았다, 그지? 우리 그때 수능 끝나고 이거 호치킨 먹었던 거 기억나냐? 아, 기억나지. 내가 이거 윙 사줬었잖아, 너. 뭔 개소리지? 내가 사줬잖아, 니. 아, 뭔 소리야. 내가 계산한 기억이 있는데 그 포장 3,000원 할인 받고. 아니, 니가 나 대신 시험지 그 채점해줘가지고 내가 너 매장 데려가고 사줬잖아. 뭔 소리를 해. 내가 그때 너 때문에 용돈 다 털려가지고. 뭔 소리야. 그때 내가 샀지. 아니야. 그때 우리 수능 끝나고. 그만 싸워. 이 친애니 앞에서. 그럼 너네는 고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대학도 같은 대학이야? 어, 누가 따라 쓴 건가? 아니, 나는 여기 일찍 만났지. 잠깐만. 네가 나 따라 쓴 거냐? 아, 뭔 소리야. 아, 저는 그냥 성적 맞춰서 가까운 데 온 거예요. 아, 하긴. 네 성적엔 여기 하향 지원 아니었나? 그렇긴 한데 집이랑 가까우니까. 아, 맞다. 우리 그때 합격자 발표조에 같이 봤던 거 기억나냐? 아, 기억나지, 그거. 아, 개웃겨졌다. 진짜 별걸 다 같이 했네. 아, 진짜 개웃겼는데. 야, 미친. 근데 이걸 같이 본다고? 야, 너라도 붙으면 축하해줘야지. 나 붙고 너 떨어지면 그게 더 비참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너 붙으면 나 떨어져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데? 미안한데 난 그렇게 못해. 아, 저기요. 아니, 친구면 축하해줘야지. 내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같이 붙으면. 그럼 그때 같이 붙은 거네? 어. 아니, 이 새끼만 붙었지. 나 추합이잖아. 내가 좀 똑똑하잖아. 재수없어. 근데 치킨이 영어로 뭐지? 케이 키친이잖아, 키친. 맞다, 키친이네. 우리가 선배님이십니다. 같이 붙었다면. 오야, 미친. 야, 학교차 발표 조회 떴대. 오, 학교차 발표, 학교차 발표. 오, 확인해보자, 확인해보자. 어, 수험 번호. 잠깐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붙었다면. 다시 똑같은데. 내가 그때 안아줄 용기가 있었다면 이라는 말만큼 부질없는 말이 또 있을까? 그래서 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 호치킨은 쌀가루 파우더를 사용해서 더 바삭하고 더 건강하다고. 끝이야? 아니... 좋아. 좋아? 신선한 국내산 닭만 사용해가지고 맛도 좋고 가성비도 좋다고. 그래? 그럼 오늘 치킨 포장 고? 어, 포장하면 또 3,000원을 할인해준대. 그럼 오늘 치킨 파리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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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고.